이번 청주시장, 전에 청주시장은 누구셨나요? 전에 청주시장은 한범덕 청주시장이었고요. 그럼 소속이 어느 당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이었어요. 아, 민주당이 계속 시장 하고 계셨는데. 우선, 예, 이분이 지금 청주시장 후보시잖아요. 네, 네, 자기소개 먼저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지난 30년 동안 네. 그 우리 지역에 그 시민단체에서 예. 시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들을 예. 발굴하고 또 그걸 개선하고 해결하는 그런 현장 중심의 시민운동가로 예. 살아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예. 3년 동안 그 청와대 행정관으로 특히 거기는 사회조정비서관실과 제도개혁비서관실에서 일을 하면서 또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또 그 직접 그 참여해서 일을 해온 그런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주어진 일을 또는 조건이 갖춰진 일을 해온 적이 없고 늘 새로운 그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서 새로운 지역의 변화를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온 그런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혁신가로서 예, 삶을 예. 살아왔고 예. 또 그래서 정치인으로는 어쩌면 이번이 처음으로 정치에 입문한 그런 또 정치 신인이기도 합니다. 아, 정치 신인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우리 후보님 소개 말씀드렸는데, 최고 장점이라고는 하나 말씀해 주세요. 이 내가 청주시장이 되면, 이건 제대로 할 수 있다. 아니, 개인의 장점, 자랑 한번 해주세요. 예, 아무래도, 예. 제가 누구보다 예. 그, 남 이야기를 좀 잘 듣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이 자기가 잘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시민들이 어디가 아픈지 또 시민들의 불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듣고 또 경청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시민의 어떤 그런 답답한 마음을 잘 풀어내는 그런 현장 중심의 전문성 이것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지금까지 청주시에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청주는 네. 정말 아쉽게도 네. 지난 24년 동안 네. 평생 그 관료로서 행정만 하던 사람들이 네. 반복해서 여야를 넘나들면서 단체장을 해오다 보니까 이 관료 중심의 행정은 굉장히 두텁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네. 시민의 관점에서 일하는 그런 시민 중심의 행정은 굉장히 뒤떨어진 그런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귀가 열려 있는 시장이 될 거다 이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예, 청주시장 말고도 좋은 데가 많은데 청주시장 출마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 시장이 돼야 네. 그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그 청주가 그 뭔가 최초로 보면은 전국에서 정보공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든 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혁신행정의 출발이다. 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후에 지금은 늘 그 선례를 따라가는 그런 선례 중심의 행정만 하다 보니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그 색다른 어떤 공공서비스가 개발돼도 그것을 뒤늦게 적용하고 또 시민들이 어떤 정책 제안을 해도 관료들의 행정 편의 때문에 잘 수용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청주가 굉장히 답답한 도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제가 그 시장이 돼서 청주가 바뀌어야 될 여러 가지 숙제들이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이 그 복지 쪽도 굉장히 좀 뒤처져 있는 도시가 돼 있고 또 환경적으로도 청주가 굉장히 그 이 맑은 도시로서 이미지 깨끗한 도시로서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은 소각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가 돼 있습니다. 청주가요? 예. 네. 소각장이 필요하긴 한 건데. 필요하긴 한데 청주 시민들이 그 생산한 그 폐기물을 태우는 것은 뭐 아주 일부고 예.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오는 그래서 소각장 업자의 수익을 위해서
소각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는. 강남에서 배출되는 건 소각장을 강남에 짓고. 그렇죠. 도봉은 도봉에 짓고 해서. 네. 자기 지역에서 배출되는 건 자기들이 네. 해야지. 왜 그걸 청주로 가져왔냐. 그건 불평등한 거고 그렇죠. 맞지 않는 거고. 네. 그거 계산하시겠습니까?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아, 그걸 네. 계산하기 위해서? 네, 예. 예, 청주 네.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네. 예, 그렇죠. 아니, 네. 강남 쓰레기까지 청주 와서 태울 이유가 어딨냐.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엄청나게 배출이 돼서 현재 인근 지역에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 정도까지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그 환경부에서 건강 영향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럴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고, 예. 그래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저는 우선적으로 청주가 좀 해결해야 될 그런 이제 것이다. 예. 그렇군요. 청주가 나는 아주 저거 좀 와 보면. 원래 청주가 교육도시고 그렇죠. 좋잖아요. 전에 네. 통행금지도 없는 도시였고 네. 제가 네. 젊었을 때 네. 예, 통행금지 없어서 이쪽으로 오고 놀러도 오기도 했는데 네. 나는 환경이 심각한지는 몰랐네요. 네. 그래서 환경 개선을 네. 첫 번째 목표로 하고자 예, 시장에 출마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네. 말씀을 드리면 그 청주가 그동안 그 이 오송이라든가 오청이라든가 해서 그 바이오 헬스 산업이라든가 IT 분야라든가 또 최근에 이제 다목적 방사능 가습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산업적 인프라와 기반들은 꽤 잘 갖춘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 필요로 한 여가라든가 뭐 취미라든가 또는 문화 뭐 그리고 어떤 그 공연장 뭐 이런 최소한의 시민들이 문화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누려야 될 인프라가 굉장히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의 시장은 이런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일할 단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뭐 우리 그 청주 상대 후보 국민의힘 후보 이름이 누굽니까? 이범석 후보입니다. 네. 그 상대 후보, 예, 국민의힘 후보와 우리 송 후보의 어떤 차이점, 그 사람보다 내가 저 장점 있다 이거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상대 후보는 평생 공무원만 한 분입니다. 공무원. 예. 네. 그래서 행정의 그 운영에 대해서 행정 관리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 새로운 능력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청주시를 이끌은 단체장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답답했던 지난 24년을 4년 연장하는 것 외에 새로운 의미가 없다. 이런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근데 저는 현장 중심의 그 행정 전문성, 현장 중심의 어떤 그 문제 발굴, 그리고 현장 전문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오랫동안 우리 지역의 수많은 갈등 현안들을 제기도 했지만 그걸 풀어낸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특히 이것은 청와대에 있으면서도 사회조정 비서관실이 이것을 주로 하는 이제 업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청와대에서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 중앙적 차원, 전국적 차원에서 국정이 어떻게 운영되느냐 시스템을 또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양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하나의 능력만 가진 후보보다는 그렇죠. 저는 새내기의 다양한 전문 역량을 가지고 있는 후보, 시민들의 입장에서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건가. 뭐 저는 답이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 산 속에서 이렇게 나무 사이로 하늘을 보면 네. 일정 부분만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하늘만 보이지 않아. 그렇지. 정상에 올라가서 쫙 보면 하늘도 네. 보이고 땅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네. 전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그게 장점이라는 네. 거죠. 저보다 더 정리를 잘해주시네요. 아, 청와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조정 비서관, 제도개혁 비서관 네. 이런 것들을 했는데 거기는 갈등 반발 이런 걸 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갈등 반발 조정 능력이 탁월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그 갈등 관리 노하우 좀. 저한테 좀 알려. 저도 갈등이 많습니다. 예, 제가 그 잘 풀리지 않는 정말 그 노사 간의 장기 미해결, 예. 콜트콜택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갈등을 푸는 과정을 이렇게 복귀해 보면 이 양 당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듣는 정말 경청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양 당사자 얘기를 잘 들으면 그 안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서로가 예. 무엇을 원하는지 예.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이해관계자를 하나의 테이블로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각자가 주장하고 있을 때는 말도 과격하고 극단적인 표현도 쓰고 상대를 꼭 죽일 듯이 하지만 그렇죠. 당사자를 같은 테이블에 앉히는 것만 해도 반은 성공이더라.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 이해 당사자들이 앉힌 사이에 조정가가 붙으면 됩니다. 이 당사자들이 신뢰할 만한 조정가가 그 자리에 테이블에 같이 참석하게 해서 해결될 때까지 논의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각자의 각을 세우던 주장들이 점점점 좁혀져서 최종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뾰족한 묘안이 있는 게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을 하나의 테이블로 앉히는 것, 거기에 양 당사자가 신뢰할 만한 조정가가 참여해서 이 논의가 판이 깨지 않도록 잘 관리해내는 것, 이것을 잘 풀어내면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청와대에서 그런 경험을 하셨는데 예,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건 예, 지금 윤석열 정부 일부 강요들 법무부 장관 등등 이런 예, 예. 공직기강 비서관 이런 사람은 말이 안 통할 것 같고 갈등 네. 조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갈등을 계속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범죄 혐의자들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떤 공직 조여지게 오는 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현재도 지금 많이 그런 부분인데 범죄자들이 출세하는 이런 정치 쪽에서는 네. 그런 부분을 청주시장으로서는 뭐 크게 그런 부분에 하실 일 없지만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이라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네. 예, 그리고, 우리 송재봉 후보께서 청주시장에 당선되시면, 네. 청주 지역, 네. 이 청주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네. 이 부분에 좀, 청사진을 좀 말씀해 네, 주시죠. 네, 네. 저는 청주가 그 생명과 또 그 창조의 도시로 앞으로 좀 만들어가겠다. 이제 좀 중요한 이제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결국은 그 핵심은 시민들이 삶의 질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 현재 청주시 부족한 것을 잘 채워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희 현재 이제 첫 번째 제일 공약이 그 지하철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아, 지하철. 예, 청주의 지하철 시대를 청주 열겠다. 지하철. 지금 없나요? 없습니다. 아, 청주는 아. 버스 하나만 대중교통 수단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아. 대중교통 분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시민들이 온통 자가용만 이용하다 보니 도로를 계속 넓혀야 되고 주차장 지어야 되고 이런 환경적으로도 건강한 도시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충청권의 광역철도망을 그 새로 이제 국가 철도 계획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청주의 도심을 통과하도록 노선을 지금 반영하는 작업이 올해 내에 이제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하면 청주 도심에서 지하철을 타고 또는 철도를 이용해서 서울까지 한 시간이면 갈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서울만 아니라 전국 어디도 한 시간 생활권 시대를 열겠다 이런 것이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현재는 이 청주 도심에서 오송역까지 예. 다 자가용을 이용해 다닙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대기 오염 시키죠. 시간 낭비하죠. 또 여기서 공항 가는 길도 다 자가용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걸 연결해 놓으면 정말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가 생기고 새로운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청주의 구도심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또 그 탄소 중립 사회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당연히 그 연료 부문에 수송 부문에서의 그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이걸 철도 교통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면 환경도 개선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활용을 통해서 이용 부담도 줄이고 또 시간도 줄이고 이렇게 되면 청주 시민 전체의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이 철도 시대를 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분야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공약으로 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철도 시대는 환경까지 고려한
다방면에 청주시를 좋게 만드는 정책이군요. 그렇죠. 청주시 예, 아마 예. 그 도시 계획이 새로 재설계되어야 될 만큼 중요한 계획이라고.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이 방송은 청주시 유권자만 들으시면 됩니다. 다른 건 안 네. 들으셔도 되고. 네. 표가 중요하니까. 네. 예, 서울의 소리 시청자층은 이재명 후보를 좀 잘 아는 분은 대부분 서울의 소리를 시청 네, 한 번이라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투표는 청주는 이번에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비율이 청주시는 청주시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비교 청주가 한 1.7% 정도 지는 것으로 아 그럼 자신 있어. 예 네. 지금 뭐 이번에 1.7%면 이제 약간 졌네. 네, 전국보다 맞습니다. 약간 적게 그래도 많긴 한데 예. 예, 이재명 후보 찍으신 분들 또 서울의 소리 아는 분들이 예. 예, 투표 나와서면 시장님 당선은 따능 당상이다. 예, 당선은 네. 따능 당상이다. 네, 네. 예, 송재봉 기호 1번 송재봉 후보 이번 지방선거 때 가서 머뭇거리지 말고 꼭 찍으세요.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서울의 시청자가 네. 청주 오니까 인사들 많이 해요. 다 네, 알고 네, 여기 네. 나오신 분은 거의 아는데 네, 서울의 소리 시청자를 비롯해서 예, 그 유권자들한테 네. 예, 좀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 정말 출범도 하기 전부터 정말 역주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청와대를 아니 자기 멋대로 안 간다고 하는 건 좋은데 그로 인해서 지금 1조가 넘는 국고를 저렇게 낭비할 그런 계획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 또 중소상인들과 소상인들의 그 재난, 코로나 재난 손실 보상금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청년들과 약속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도 뒤집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태를 과연 5년 동안 계속 지속하게 한다고 하면 정말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태로워진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만큼은 꼭 그 청주시장, 충청북도지사 당선시켜 주시면 여기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의 이런 정말 역주행과 독주를 견제하고 막아내는 그런 교두부 역할을 저희가 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아마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뿌리가 또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주에 그런 생활 정치를 뿌리내리고 참여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더 나아가 수구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자치 역량을 키워나가고 시민들의 민주 역량을 키우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청주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예정이고요. 저를 지지해 주시면 그런 어떤 청주에서부터 변화의 큰 물결을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후보, 송재봉 후보님 모시고 인터뷰했는데요. 하여튼 저하고 인터뷰하면 잘 돼요. 야, 저하고 한 사람들은 다 잘 되니까, 네. 예, 이번에 예, 당선 되실 거라 보고, 예. 예, 그, 열심히 최선을 예. 다해서 운동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